보겠습니다. 그리고 온도 조절해 보겠습니다. 한번 더. 오,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요. 네, 굉장히 뜨거워 있습니다. 네,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출력되는데요. 뭐 일단 1단에서 제가 느꼈던 온도는 약간 좀 미지근하지만 약간 미지근한 것보다는 좀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, 최고로 올렸을 때는 와 되게 뜨겁다. 네, 아무래도 이런 그 생활 가전 같은 경우는 그 드라이기 같은 생활 가전에서 쓰는 경우 같은 부분을 볼 때 자녀분들에게는 그 1단이나 2단 정도로 해주시고 쓰시고, 3단 했을 때는 이제 우리와 같은 이제 어른들, 금방금방 말려야 되는 어른들의 머리 같은 거는 3단으로 쓰는 게 딱 알맞은 온도를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. 네, 최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네. 상당히 뜨거운데요. 네, 이런 결과를 볼 때 쿨 버튼이 보이고, 그 옆에는 오프와 그 위에 보면 프로펠러 두 개가 있죠. 그리고 프로펠러 제일 큰 거를 올렸을 때는 이 바람 세기,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나온다. 그리고 밑에 거는 좀 약하게 나온다. 약한 게 솔직히 좀 약해도 이건 되게 세더라고요. 그래요. 이 대부분 그 드라이기는 풍량 세기만 대부분 조절하잖아요. 근데 이건 온도 조절까지 있어서 만약에 이 뜨거운 바람이 나왔을 때 좀 더 뜨겁게,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나왔을 때 좀 더 강하게 뭐 이런 타입을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되게 특이합니다. 저 이거 사용하면서 와 되게 특이하다. 네, 쿨 버튼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단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. 쿨 버튼을 눌렀을 때 손으로 만져봐야지만이, 이 위에 나오는 공기를 손으로 만져봐야지만이 이 체감을 해서 그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을 볼 수가 볼 수가 있는데요. 쿨 버튼에 만약에 LED라도 탑재가 돼 있었다면 만약에 쿨을 딱 눌렀을 때 쿨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게 확인이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작동을 해볼게요. 전원을 켜보겠습니다. 네. 지금 만져볼 텐데요. 어떤 바람이 나오는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. 어떤 바람이 나오죠? 차가운 바람? 지금 차가운 쿨버튼이에요. 네, 그 위로 올려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위로 올려서 그 온도 내려서 테스트하면서 한번 뜨거운 바람의 쇄기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쿨 버튼을 하니까 시원한 바람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이 쿨 버튼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세기 조절 있잖아요. 그 온도 조절. 그 쿨 버튼 같은 경우는 그래요. 그 세기 온도 조절이라는 게 차가운 바람 실제적으로 차갑게 하려면 최대한 그 좀 풍량을 더 세게 해야 되잖아요. 한마디로 여기 있는 풍량을 최대로 올리면서 여기 있는 거를 최대로 올렸을 때 엄청난 파워가 납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상당히 파워가 있죠. 네. 네, 한번 저도 붙어있죠? 아까 말한 거. 네,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도 않습니다. 상당하죠? 내구성을 상당히 그 튼실하게 강하게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한 부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. 보이시는 거 2000W 보이시죠? 네, 2000W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그 모터가 되게 세다 이런 제품들이 1600W나 1500W로 알고 있어요. 그만큼 그런 1600W도 굉장한데, 제가 사용해봤던 제품들도 1600W 제품들이 많았죠. 1500W나 근데 굉장했습니다. 근데 이 제품은, 블리스 제품은 2000W. 말 안 해도 파워가 엄청난 걸 알 수 있고요. 네, 디자인도
굉장히 강렬한 이미지. 한마디로 되게 강렬하게 생긴 만큼 강합니다. 네, 이렇게 볼수 있고요. 한번 실질적으로 버튼이 위에 있죠. 이렇게 손잡이 형태로 보시면. 그렇기 때문에 막 갑자기 뭐 이게 손잡이를 써면서 막 그치 머리를 막뭐 해야겠다 할 때는 약간 좀 버거운 느낌을 실질적으로 딱 봤을 때 들긴 합니다. 써보겠습니다. 네, 상당히 파워가 출중한 걸 볼 수 있는데요. 네, 실제적으로 저는 지금 보는 입장은 지금 왜 영상을 이거 담고 있는 입장이 왜 그러냐면 손잡이의 대부분 버튼 있잖아요. 네, 이런 것처럼 버튼이 네, 손잡이에 버튼이 있는데요. 이렇게 옛날 구형 쓰던 건데 손잡이에 있잖아요. 이렇게. 근데 네, 이 블리스 같은 경우는 상단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면은 한 손으로 컨트롤하기 좀 불편한 부담이 있다.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세워서 쓰는 네, 그런 요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뭐 기능을 담고 있어요. 솔직히 손잡이보단 어차피 드라이기는 집에 뭐 한두 개잖아요. 뭐 들고 쓰는 것들은 들고 쓰면서 근데 불편하잖아. 들고 뭐 화장하고 뭐 머리도 말리고 빗고 그런 것보다 세워서 컨트롤하면서 쉽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블리스 드라이기입니다.